안녕하세요. 제가 100일 다이어트를 하면서 10일마다 점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덧 100일 다이어트에 4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00일 다이어트의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0일간 저의 변화의 기록과 제가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일 동안에는 52.8kg에서 52.3kg으로 500g을 감량했습니다. 왼쪽이 D-Day 70일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D-Day 60일 때의 사진입니다. 저는 지난 10일간 운동은 9일 동안 했고, 하루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식단은 지난 10일 중에서 딱한 끼를 제외한 모든 끼를 식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식단 외에 딱한 끼는 연어회 200g과 광어 100g을 먹었습니다. 이번 시점부터는 저의 허리 둘레도 같이 측정을 해서 허리 사이즈의 변화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Day 60일 기준으로 허리 둘레를 측정했고, 허리 둘레를 잴 때는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평상시 편안한 상태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번 측정에서는 허리둘레가 61cm가 나왔어요. 이제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스테퍼와 사이클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러닝머신과 아크 트레이너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사이클과 스테퍼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걱정이 되어서 층간소음에서 다소 자유로운 사이클과 스테퍼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클은 쿠팡에서 헤드 접이식 헬스 자전거 3980이라는 제품을 147,53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실내 자전거는 일단 조립이 정말 쉽고, 현재 반년 정도 사용 중인데도 아직 잔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면 조립 설명서도 안에 들어있고, 조립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사이트에 방문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조립하면 됩니다. 저는 조립을 할때약 5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성분들께서도 영상을 보면서 조립을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케아에서 구입한 가구들을 조립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스테퍼는 네이버 쇼핑에서 이고진 7320 스테퍼를 29,4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립하지 않고 조립이 된 상태 에서 배송이 옵니다. 스테퍼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보다는 조금 더 힘듦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스테퍼를 타면 힙에 자극을 느끼면서 힙 운동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중에서 파는 스테퍼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별 탈이 없었는데, 몇 개월을 사용하고 나니까 현재는 사용을 할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일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퍼 같은 경우에는 밤 시간대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주간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개선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과 아크 트레이너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벌 방식으로 속도를 6.5로에서 6분 걷고, 속도 8.8로에서 4분을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고 뛰는 거를 총 5세트를 반복하면서 1시간을 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클라인 방식으로 경사를 16도로 올려서 속도 4.0으로 1시간 동안 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효과가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체감을 하기에는 인터벌 방식이 체중 감량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인터벌 방식은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릎이 조금 아픈 날에는 인클라인 방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 무릎이 괜찮은 날에는 인터벌 방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크 트레이너라는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발목, 무릎, 고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최대화시켜 최적의 효율성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유산소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러닝머신에 비해서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 기구는 아니고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적합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몸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을 통해 조금은 고전적인 방법들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고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본 적이 있었어서 러닝머신을 통한 유산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끔씩 아크 트레이너 기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에서 헬스장에서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유산소 운동의 종류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유산소 운동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인 것 같아요. 사이클, 스테퍼, 러닝머신 이렇게 유산소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숨이 약간 차오르고 숨이 가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어떤 종류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산소를 선택해서 숨이 약간 차오르고 숨이 가쁜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오르게 되고 올라온 심박수가 일정 시간 유지를 하게 되면 지방이 타고 지방이 타야 우리가 목표로 한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